하나, 둘, 셋, 야! 아니, 메이플 그거 정말 오진다니까, 그때. 아니야, 요즘에 나온 신 캐릭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진짜 사기 캐라고. 뭔데, 그 캐릭이? 아니, 얘들아! 몰라. 얘들아! 얘들아! 그때 왔다. 소식 들었어? 뭐, 무슨 소식인데? 이번에 신체 검사를 한대. 신체 검사? 응. 아니, 뭐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은. 아, 끝까지 들어봐. 내일 신체 검사를 하러 오시는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신데 엄청나게 이쁘기로 소문이 났대. 정말이야? 그 작년에 우리 학교까지 와서 우리 학교 남자 그리고 남자 선생님까지 난리가 났다는. 호호호호. 나는 키도 크고 요즘에 살도 빠져서 신체 검사는 자신 있다고. 그리고 엄마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 야, 뭐라는 거야? 우리 엄마도 내가 제일 잘생겼다 했는데. 너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야, 뭐야? 너 우리 엄마 욕한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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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선생님이 신체 검사를 한다고 선생님에게 나의 살들을 보여줄 순 없지. 응. 며칠 후면 예쁜 선생님의 신체 검사라고? 선생님에게 나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생님께서도 나에게. 다음 학생 들어오세요. 선생님, 신체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신체 검사하려면 옷을 벗어야겠죠? 홀라당. 그만! 저 노란색 몸이 이렇게 좋다고? 너무 멋져. 선생님, 별거 아닌걸요. 리하야, 넌 너무 멋져. 좋았어. 좋았어. 오늘은 금식하고 다이어트를도 해버리겠어. 오, 예. 리하야. 리하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래, 리하야, 잘 만났다. 오늘 뷔페 다녀오는 길인데 사람들 몰래 이 아줌마가 이렇게 치킨을 왕창 쌓았단다. 이것 좀 먹으렴. 아니? 아니? 맛있겠다. 그런데 저걸 먹으면 엄청 살찔 텐데. 아유,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육즙이? 아유, 리아, 네가 그렇게 잘 먹는다며? 죄송해요. 먹고 싶긴 한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아이고, 뭐야. 난 리아가 많이 먹는 모습이 좋았는데. 죄송해요. 맛있겠다. 그래, 나중에 보자. 빠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리아야, 리아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부엌으로 와봐.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 짜잔! 아니, 글쎄 있잖아. 엄마가 홈쇼핑 쿠폰에 당첨이 돼가지고 피자 10판이나 주지 뭐니? 빨리 식기 전에 빨리 먹으렴. 우리 리아가 피자 좋아하잖아. 맛있겠다. 하지만 저걸 먹으면 살찌는데. 아유, 빨리 먹으렴. 식으면 맛이 없다고 말이야. 응? 아유,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뭐야, 오빠 뭘 그렇게 멀뚱멀뚱히 서 있어? 안 먹어? 먹고 싶다. 난 안 먹어. 너 다 먹어. 엄마, 오빠가 이상해. 그러게. 신체 검사니까 안 먹을 거야. 뭐해? 요루루, 방해하지 마. 내일 나 신체 검사한단 말이야. 살 빼야 돼. 어? 그렇단 말이지? 이게 운동이야, 돼 운동. 자. 오빠. 다이어트 한다고 했지?
그래 방해하지 마. 그럼 오빠가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뒀던 이 푸딩 내가 먹어도 되는 거지? 그 푸딩은 안 돼. 오빠가 분명 다이어트 한다고 아무 그렇게 안 먹는다고 했다. 내가 먹는다. 그 푸딩은 안 돼. 야구르지 야구르지 아까 한 입 봤는데 살살 녹고 막 탱글탱글하고 시원하고 아, 너무 좋더라. 안녕. 너무 괴로워.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무래도 집에서 운동하는 건 무리야. 요리도 있고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될까 봐. 오케이 고해 고해. 우와 트리플 악셀. 와드 아사 아빠셀. 아 역시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아작을 내줘야 아 이두박근이 두 배로 늘어나지. 어? 아니 저건 근육만 딱 멋있는 아저씨잖아. 아저씨 아저씨. 어 왜 그러니 꼬마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있는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어, 너도 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몸짱이 되고 싶구나. 네. 그렇다면 말이지 나를 따라오렴. 알겠습니다. 따라와 가자. 깡총 깡총. 그래 꼬마야 너는 무엇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니? 아 저는요 내일 신체 검사가 있어서 예쁜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어 그 마음 이 형도 이해한단다. 형도 그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됐거든. 아 그런데 제가 단 하루만에 그렇게 멋있는 몸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나한테 단 10시간만 투자한다면 이 형 같은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우와 그럼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까? 네. 가자! 네! Let's get it! 야! 라이프 바이벨! 아! 달리시고 걸으시고 달리시고 걸으시고 달리시고 걸으시고 달리시고 자동으로 하시고! 아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단다. 내 운동 철칙이지. 내 체육관에 들어온 이상 너는 절대 못 나가. 누워 누우시고 올리시고 누우시고 올리시고 누우시고 올리시고 누우시고 올리시고 자동으로 하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뛰시고 앉으시고 뛰시고 앉으시고 뛰시고 앉으시고 뛰시고 앉으시고 안동당 달리시고 걸으시고 달리시고 걸으시고. 그렇게 나는 밤낮 없이 운동만 죽어라 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기대가 된다. 채찍가다 너무 기대돼. 얼마나 예쁘실까. 야 진짜 엄청 예쁜 거 아니야? 그니까 어, 기대돼 기대돼. 비교 비교. 뭐야? 뭐야? 너 몸이 왜 그래? 선생님에게 보여줄 나의 완벽한 신체 시설이는군. 우와 저 몸 봐. 너 몸 왜 저래? 비키라고 나머지 다 할 거야. 어디? 그래 너가 첫 번째로 신체 검사할 학생이로구나. 그래 어디를 한번 검사해 볼까?
아니 분명히 엄청 예쁜 선생님이 온다고 했었는데. 어휴 그래 내 이름이 김 예쁜이긴 하지. 아유 젊은 선생님은 작년부터 다른 곳으로 가셨고 올해부터는 내가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단다.